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법 대책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남 한정봉입니다. 오늘 제가 텐션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한 날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속쓰라리실 것 같아요. 혁신 기술주들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 텐데요. 아우, 그래서 오늘은 저도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순달남은 오늘도 좀 달려야겠죠. 그 와중에 오른 종목들이 좀 뭐가 있었는지 바로 리스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순달남에서 자주 좀 언급을 해드린 종목들이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아요. 1위에 있는 코로나 백신 기업이 모더나가 어제 또 7%가 넘는 급등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4위에 포드도 좀 올랐네요. 우선 오늘은 그렇다면 오랜만에 왕좌에 오른 모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혁신 기술주들이 안 좋았는데 모더나만 이렇게 좋았다면 개별 이슈가 그만큼 있었던 거겠죠. 네,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세 번째 접종이죠. 일명 부스터샷에 대해서 FDA가 드디어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를 시중에 배포할 수 있도록 CDC 또한 이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일사천리로 끝난 것 같은데 특히 CDC의 자문위원회는 부스터샷에 대해서 만장일치 의견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일사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의지가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접종할 때의 복용량이 기존에는 100마이크램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50마이크램으로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어제 대표적인 백신 관련주인 바이오엔테크의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 모더나의 주가는 바이오엔테크보다는 반등폭이 적었습니다. 복용량이 적어진 것만큼 반등폭이 적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이쯤에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미국에서 백신 접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70%가 채 안 된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고요. 현재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1억 9,600만 명, 그러니까 약 2억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는 3,600만 명 정도 됩니다. 간단한 산수를 하자면 여기서 한 약 18%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부스터샷을 맞은 거겠죠. 즉 이번 FDA 통과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잠재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숫자가 1억 6천만 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요. 얀센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화이자나 모더나로 이번엔 선택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얀센 맞은 사람들이 교차 접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특히 좀 모더나를 좀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얀센을 맞고 나서 모더나를 이번엔 놓칠 수 없다, 모더나를 맞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파워가 제일 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얀센 맞은 사람들도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추가적인 좀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부스터샷은 확실히 이 둘에게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다음은 모더나 말고 이제 포드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5%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찍고야 말았습니다. 어제는 금리 급등에 따라서 혁신 기술주들이 약했던 데 반해서 좀 정통적인 기업들이 빛을 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사실 올해 1분기가 금리가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왔던 시기였는데 이때는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전기차 스타트업들, 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 포드는 주가 성과가 아주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라는 생각이 든 게 맞더라고요. 포드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스마트머니에 올라와 있는 순달남의 이제 코너 중에서 포드 대 테슬라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제 포드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연간 이제 60만 대 한다는 것으로 담대한 목표를 아주 잡아버렸습니다. 기존 목표가 30만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목표보다 2배 이상 높게 잡았다 보니까 이를 투자자들이 좀 긍정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올해 90만 대 정도 생산을 할 것 같아요. 포드는 최근에 리비안과 이제 전기차를 공동 개발한다는 전략을 폐기를 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짐 팔리 CEO는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우 커졌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차량 몇 대 못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들보다야 우리가 낫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처럼 반도체도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겠다고 생산하겠다고 뛰어들기도 했었죠. GM과 마찬가지로요. 이처럼 이제 전통 자동차 업체들의 약진이 좀 돋보이는 요즘인데 포드와 리비안의 운명이 2023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이번에는 하락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락 종목들은 역시 소비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 뭐 기능성 의류 기업인 언더아머가 또 한번 급락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기업 애쉬도 역시 급락을 했는데 뭐 두 회사 전부 다 차익 실현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이제 마스터카드가 또 한번 하락을 크게 시게 맞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아마존과 비자의 분쟁이 당장 단기적으로는 카드사한테 영향이 적을 수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결제 주식들이 가진 경쟁력이 교섭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어제는 핀테크 기업 전반적으로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이 차트는요 핀테크 기업들의 담고 있는 대표적인 ETF인 이제 FINX의 가격 차트입니다. 어제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우려 재발과 파월 연임에 따른 암호화폐 규제 변화 가능성인데요. 먼저 코로나19가 지금 유럽 등지에서 다시 완전히 활개를 펴면서 해외여행 관련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약화됐다는 점이 악재로 꼽혔습니다. 여행을 많이 가야 소비도 하고 신용카드로 이렇게 찍 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임에 성공한 파월이 예전에 언급했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출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또 생겼다는 건데 파월은 지난 7월에 디지털 통화인 CBDC가 출연하게 된다면 기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임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출렁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결제 주식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런 이제 규제 변동 가능성은 이런 핀테크 주식들의 급락을 연출하게 됐네요. 네,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빨리 마저 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순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모든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빅테크들 중심으로 아주 주가가 쑥쑥 잘 오른 한 주였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한번 이제 순위들을 보시면 그냥 두 테마로 그냥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메타버스 이 두 가지인데요. 상위 7가지 종목들을 이 두 테마가 전부 다 휩쓴 네, 독식한 하루였습니다. 테슬라가 2주 연속 순매수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 같아서인지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시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락을 했는데 사실 리비안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그래도 방어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러면 두 테마가 이제 순달람에서 너무 많이 언급을 했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이 몇십조 아니면 몇백조씩 하는 큰 기업들인데 뭐 그에 반해서 좀 작은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8위에 있는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기업입니다. 딱 제가 2주 전에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AS 가겠습니다. 아이온큐의 주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쓰라리실 것 같아요. 고점에서 35% 급락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이것에 대한 이유로 꼽히는 것은 역시 어제 혁신 기술들이 동반 급락을 맞았던 것이 가장 뭐 분위기를 가장 같이 탔을 테니까 그게 가장 클 테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제시하면서 아직은 투자에 뭐 신중해야 된다고 발표했던 점이 차익 실현을 자극했다라고 풀이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목표 주가를 28달러로 또 생각보다 높게 잡았더라고요. 이런 점은 좀 생각보다 나쁘게 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골드만삭스의 의견 중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온큐가 제시하는 기술 로드맵이 얼마나 잘 진행이 잘 되는지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고요. 둘째는 고객사들이 얼마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을 빨리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아이온큐가 얼마나 잘 이뤄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네, 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차트는요. 아이온큐의 주가 주식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뭐 비교 차트입니다. 네이비 색깔이 이제 주식 가격이고요. 주황색이 공매도 비중입니다. 이 차트는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격보다는 이제 공매도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온큐 주식을 공매도하려면 주식을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을 빌려오는데 이제 필요한 금리가 대차 이율이라는 건데 이 대차 이율이 39%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고요. 애플은 0%대입니다. 그러니까 39%라면은 얼마나 이 주식을 빌리는 게 어려운지 그만큼 물량이 시중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쇼트
스퀴즈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절대 절대 참고만 하시고요. 네, 참고만 하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 규모가 2030년이 되면 650억 달러니까 70조 정도 될 것으로 되게 보이는 어마무시한 시장인데 연평균 무려 56%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어마무시한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IonQ는 독립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에 사용이 다 가능하고 실제로 접목이 된 유일한 업체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를 설립한 두 사람이 한국계 김정상 씨가 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리고 오른쪽 왼쪽 가운데 보면 크리스토퍼 몰로라는 사람인데 둘 다 학자 출신이고요. 피 인용된 논문 숫자가 벌써 뭐 몇천 개씩 되니까 양자 컴퓨팅에 관련한 권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중심인 회사가 아니라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중심인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연구력을 토대로 IonQ의 양자 컴퓨팅 이제 연산 코어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드디어 상용화가 가능한 사이즈를 좀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또 다른 기술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용화가 가능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 덕분에 IonQ의 수주 계약은 호조세입니다. 올해 전체 이제 수주 계약 금액이 기존에는 500만 달러였는데 지난 3분기에 1,500만 달러로 수주 계약 금액이 늘었다고 공시를 한 겁니다. 이러한 성공은 양자 컴퓨팅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회사는 짚었습니다. 올해 이미 1,500만 달러를 달성을 했으니까 내년과 내후년엔 더 늘 수 있겠지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사들은 없느냐? 예. 있습니다. IBM과 구글 그리고 D-Wave라는 또 다른 스타트업들이 있죠. 다만 양자 컴퓨팅의 방식에서부터 좀 다른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IonQ의 방식은 상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이즈는 손바닥 크기 이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기술이라는 점이죠. 반면에 경쟁사들은 이 양자 이온들을 이온이라는 거를 이제 우주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극저온, 엄청 낮은 저온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설비들이 필요해서 사람보다도 설비가 더 큰 거대한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오류율이 IonQ의 기술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IonQ가 지금 상용화에 더 다가섰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 차이로 독립적인 양자 컴퓨팅 협회가 실시한 이제 성능 비교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파란색 이제 네모가 많을수록 연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 네모들이 위로 이제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야 또 좋은 건데 한눈에 보셔도 IonQ가 가장 좋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은 조금은 담보가 되어 있다.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미 정보 당국이 이제 백악관에다가 올린 말인데요. 슈퍼파워를 미국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 기술이라는 게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양자 컴퓨팅 분야가 꼽힌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 투자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최근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된 거고요. 이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onQ에 대한 주식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양자 컴퓨팅 기업은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클 테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이 분야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말로써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순달람은 또 다음 주에 달리고 싶나 봐요. 내일 다시 또 달리겠습니다. 그러면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